안녕하십니까? 장영환입니다. 본격적인 주식 공부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쓴 글이고 또 하나는 저희 카페에 심금을 울리는 글이라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경종이 되도록 퍼온 글인데 저희 카페 분들도 많이 조회를 해서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식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주제입니다.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니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데 앞니를 맞추기 위해 얻거나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인류 최고의 수재도 다 말아먹고 파산한 상태에서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버드나 서울대 졸업생이나 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시골 촌부도 못 배운 사람도 우리 아이도 나도 저도 여러분도 앞니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올라가려니 하는 예측이나 감 혹은 기대뿐입니다.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은 해당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는 공통된 혹은 단일한 예측, 기대 또는 감이 있는 것뿐이지 내가 산 주식이 100% 꼭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측이나 기대 혹은 감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확실하고 준엄한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리스크, 즉 위험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리스크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라가는 것은 기쁜 일이고 행운입니다. 결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내년 경기가 좋다는데 삼성전자를 사서 보유하면 어떨까요? 네이버를 사서 보유하면 어떨까요? 등등의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내 생각처럼 올라갈까요?와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분은 삼성전자에 또는 네이버에 핑크빛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답을 모르는데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는 건 혹시 아닐까요? 이미 사려고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리스크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바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는 순간 모든 변동성 있는 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까요? 리스크를 없애는데 나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리스크를 줄이는데 철저해야 합니다. 오직 저는 이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는 모든 행위, 더 나아가 이익을 확보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 중고생, 청소년들도 가르치고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어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배우고 훈련하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생부터 50 후반의 성인들까지 이 리스크 관리 훈련을 시켜보았습니다. 왜?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것이 실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훈련을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방을 또는 리스크를 철저히 막는 훈련을 하게 되면 계좌는 거의 손실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하방을 철저히 막으면 우리한테는 상방, 위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주식이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모르는 뜬구름 잡는 것에 여러분의 힘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쓰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제가 보기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20살 저희 큰아들도 똑같은 훈련을 통해 잃지 않는 투자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시면 그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책에 쓴 글이고요. 두 번째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 돈 벌고 싶죠?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는 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결단코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이 어떤 내용인지 쉽지 않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편 중 하나이다. 확률적으로 3년 이상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 투자자는 5%에 불과합니다.
95%의 개미들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피 같은 재산을 날리고 있는 곳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머리 좋고 사회에서 성공한 경험도 많고 지금껏 뭐든지 잘 해내왔다 라는 생각을 95%의 개미가 똑같이 하고 들어와서 손실을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고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고시 3관왕 출신의 고 땡땡 변호사도 눈물 질질 짜고 도망간 곳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출신들도 깡통 차고 퇴출되었습니다. 이 바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가? 머리 좋다고 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 나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 두 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익히는데 필요한 절대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엘더에 따르면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배움과 경험의 과정은 항공기 조종사 혹은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과 의사가 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항공기 조종사나 의사는 그 길을 성취하기 위한 매뉴얼과 과정이 뚜렷하지만 트레이더는 그 누구도 올바른 정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15년 허송세월을 보내고도 주식시장에 대한 원리에 접근조차 못한 채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책에서 본 것과 실전 투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실전 투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일정 기간 경험해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종잣돈을 절대로 크게 잃어선 안 됩니다. 실전 투자를 경험해 보고 몇 달간 책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바를 매일 일지로 쓰고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을 올림픽에 비유해 보자면 최고의 선수들은 각자의 종목에서 그리고 각자의 체급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 결과를 성취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종목도 모르고 체급도 모른 채 돈을 싸질머지고 들어와서 선수 출신들하고 경쟁을 한다? 몇 달 안 가서 나 자빠지기 일보 직전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종목이란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 기법이나 패턴이나 시스템 등과 같은 말을 의미하고 체급이란 본인의 자본에 걸맞는 종목과 기대 수익률, 자금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걸맞는 이 두 가지를 깨닫는 데만 해도 좋기 1년이란 시간은 금방 가버리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년 안에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정말로 행운아입니다. 난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 최소한 위에 1년을 경험한 사람만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매매 스타일과 시스템의 방향을 찾은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꾸준한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타고난 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천재죠. 그저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재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간절하고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 같은 선수. 그는 천재가 아니지만 정말 엄청난 자기관리 끝에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천재로 타고나서도 자기관리가 안 되는 이천수 같은 케이스도 있지요. 2002년 이후 두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곳으로 흘렀는데 정말로 간절히 성공을 원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성공을 거두는 방법은 성공한 선배 혹은 스승을 찾아서 그들에게 직접 배우거나 그들의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증권TV 전문가나 유료 리딩 카페 등에 가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10년 이상 연구해서 주식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낸 선배들,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시장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간절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들도 가르침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컬 같은 사람들은 거의 10년간 노숙자 신세까지 되어보며 사경을 헤매이다가 스스로 깨달았죠. 이런 과정을 겪던지. 자,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본인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식 연구에만 몰두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도 따라준다면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분만의 생각입니다. 그 2년을 버틸 수 있으려면 2년간의 생활비는 최소한 마련되어 있어야겠죠.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마련한 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을 미리 마련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고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모아갈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모든 매매에 연구를 하세요. 이 사실을 깨닫는 데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고 이게 주식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야 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졌으니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댓글로 답니다. 지금 당신이 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오락거리들, 게임, 예능 시청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됐던 간에 그것들 전부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의 그릇은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기존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면서 주식까지 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수 혹은 스승을 만나서 똑같은 기법을 전수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아 그들이 주는 마인드, 시장을 읽는 방법, 그리고 매매 방법에 대한 방향성 등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들리는 기법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구간의 타이밍에 매매하여 대응과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매매 방법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체득해야지 타인의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른데 각자 본인에 맞는 방법은 스스로 발견해야 하며 그 길을 찾는데 스승의 노하우가 시간을 세네 배 또는 그 이상 절약시켜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어떤 고수의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발전시켜서 여러분들만의 옷으로 입으시라는 거죠. 저 또한 제가 발견하고 사용하고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매매 기법을 이해하고 터득해서 일종의 저한테 맞는 옷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소매가 길을 수도 있고 품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도 줄여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에 대해 어려웠던 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접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착오를 줄여서 매매하는 그 시간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매매 기법에 맞게끔 매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전 세상의 돈을 모두 다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하루에 몇 가지 종목에만 집중하고, 저한테 배운 규칙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른 종목에서 그러한 규칙성을 발견해서 시장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깨우쳐 나가게끔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그 방법조차 깨우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앞니를 맞추는 데만 신기루처럼 그런 방법들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피땀 흘려 번 돈을 시장의 거름으로 여러분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제가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의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만들었던 방법을 제 방법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것이며 아니면 제 방법만으로도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돈을 거치면서 깨우쳐야 될 그런 시간과 돈의 노력을 제가 조금이라도 줄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섣부르게 하지 않고 제대로 익히고 공부해서 먼저 지키는 습관, 그리고 잃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서포터스가 되어서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주부라서 잘 모르는데요. 저는 뭐 어려서 잘 모르는데요. 대학생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기 주식으로 돈 버는 법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간절함과 열정만 있으면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과 제대로 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내 계좌를 먼저 지키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체력 관리만 하시고 재미나게
주식을 하실 준비가 돼 있다면 평생 동안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식으로 흘러설 수 있다는데 저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 차트 강의나 제 매매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차트북에도 올라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앞으로 저랑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그런 매수 타점과 종목 선정 등등을 앞으로 익혀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그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한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홀로 설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그 약속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